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이 야권 연대 차원에서 이 부산의 북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게 후보를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역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의원이 급반발하면서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야권에서도 줄줄이 탈당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또 한쪽에는 저런 이유인데, 대부분 지금 공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불공정 공천. 그러니까 야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은 의원, 자신과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자, 이 진보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 본인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 여기에 지금 공천하지 않고 민주당의 표를, 후보를 주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를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진보당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 강승희가 이 진보당의 국회의원 나올 때도,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야권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10여 명의, 원래 한 20명 당선권 가운데 절반의 10여 명에 대해서는 자, 이 종북 좌파 또는 이 반미, 이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의 선동 세력들, 여기에 지금 후보를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상은 의원이 자기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울산 북구 지역에서 진보당의 지금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울산 북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해서 이게 민노총 산하의 언론, 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꽉 잡고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가 많은 곳인데, 그런데 이상은 의원은 여기에 과거에 윤종호 후보가 지난번에 당선됐던 곳인데, 그런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본인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지금 이상은 의원이 당선됐고, 그 다음 지난번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도 이 당선이 돼서 재선을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자, 이 지역구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한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선언하고 여기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러면, 자, 국민의힘 후보와 이상은 무소속 후보, 그리고 이 진보당 후보, 이 3파전이 벌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자,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진보당 후보 단독으로 자, 입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상은 의원은 야권 연대 차원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여기에 지금 윤종호 후보를 내기로 한 거, 이 진보당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자,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상은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단일화,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상은 의원은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에게 주변의 정당한 선택을 받을 절차인 경선을 본인이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그렇다면 경선을 하자, 주민들로부터 이 선택을 받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윤 후보는 진보당 중앙당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자,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진보적 절차와 민심을 저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런 공천, 이런 게 투명하게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해놔놓고, 정작 당사자들에게 어디서도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어디서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야권 단일 연대, 그런데 그 야권 단일이라고 하는데 진보당 뭐 이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고, 지금 이석기 통진당 그 후의 세력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지역구는 이렇게 진보당에게 양보해가지고 부산, 울산 북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비례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1, 2, 3, 4 뭐 이렇게 확실한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마도 한 3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10여 명을 이 그 공천, 그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다고 하니까, 자, 많으면 3명 이상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세력들이, 자, 과거에는 감히 여기 얼씬도 못했는데, 자, 이 과거에 심한 말로 하면 이게 공산당 등이 아닌가. 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이념 색깔에서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이 레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뭔가 말을 잘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진당에다가 진보당에다가 온갖 녹색당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정체성을 보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길목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충돌로 지금 여기도 막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이상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산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주민 여러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여 년의 민주당 외길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당을 떠난다. 자, 제 가슴 속에 상처를 품고 깊은 고민과 많은 반성, 그리고 울산 북구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한 의원은 보좌진과 지역에서 저와 함께 할 선출직 의원들 비롯해서 당원들은 단 한 명도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민주당 외길에서 처음으로 당을 떠나지만 가슴에 민주당을 새기고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본인이 가지만 그러나 본인은 거기 이겨서 다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민주당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경선 절차가 보장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 시스템적으로 공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이 야합 내지는 자 이게 개인 이익과 부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 그 제도도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갔다 그리고 나중에 병립형으로 간다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지금 이 제도로 하면서 자 이 범야권 좌파 세력들에게 자 경선에 이 비례대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거기다가 비례대표까지 울산 북구에 준다고 했는데 자 그래 당사자인 이상은 의원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독자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의 국회를 내줄 수 없다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열망이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진보당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말 민주당 공천 절차와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개판이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은이 나왔어. 자 이상은 이자도 뭐 정체성이 아주 수상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이 쌍특검법을 29일에 의원총회에서 재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에 통보해서 자 내일 법안 표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100기를 들었다. 말하자면 쌍특검법을 해서 그동안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나와야 그래서 이 재부의가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초에 최소 17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걸로 이렇게 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천에서 불만을 가진 그래서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똘똘 뭉치면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즉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장동의 50억 클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이걸 통해서 선거 때까지 자, 이 특검이 이걸 언론에 브리핑을 하게 되고 또 소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 국민의힘에서 우선 이 그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할 의원이 없다 이탈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공천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되더라도 크게 거센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더 반발표가 많이 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의 이 친명 세력들이 공천에 자기 공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명들이 자, 여기에 뭐 10% 하위 20%다 이렇게 해서 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 쌍특검 관련해서 자 이게 지금 제부위에 붙이면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성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쌍특검법은 사실상 이번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 이 선거 국면이고 그렇게 되면 자 이 지금 있는 이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하고 있어서 쌍특검법은 사실상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법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만 고스란히 노출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바로 내일 쌍특검법, 쌍특검법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의총 직전에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해왔다며, 자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자중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쌍특검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언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은 선거구 구획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선거구의 표결이 아니라 자기들부터 민주당부터 이탈표가 대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정국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에서 상당수 반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재의결하겠다 이렇게 벼려왔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반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도 무위로 돌아갔다. 사실상 민주당이 쌍특검법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기대해 걸었는데 이게 폭망했다는 겁니다. 자,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몰래 카메라를 통한 이 디올백 사건 이것도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공작이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것 또한 공작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자 민주당 내부에 지금 친문 또는 비명 이런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탈당하거나 또는 이 민주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 오히려 이재명과 크게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이재명을 공격하는 여기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최근에 이 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더 이어지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장특금을 반대하는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지도부의 리더십 손상이 겉으로 드러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 민주당에서 먼저 쌍특검 재의결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의결을 붙여보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의 리더십이 그냥 붕괴됐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뢰 먼저 민주당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29일 본회의 이후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쌍특검 법안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자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일날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전혀 선거 전하고 많이 다르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정의당과 짬짬이 해서 상특검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걸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파기한다고 하니까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 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걸 보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공당이 아니라 완전히 사당 이재명의 개인 정당으로서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이 패거리 정당의 모습이고 그야말로 책임을 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구속받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사실 이 쌍특검법도 이재명의 방탄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재명의 방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 공당 민주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재명의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공천도 사천으로 하고 있고 밀실공천 사천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 하나 둘씩 뽑아내듯이 이렇게 쏟아내는 공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그냥 말하자면 그동안 꼼수를 부렸던 이 쌍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그 몰카 공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무위로 돌아간, 그야말로 폭망이 됐다. 폭망 정도가 아니라 이 민주당 선거 전략 자체가 지금 이재명의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분열 와해돼서 자 민주당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승복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의회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다.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흔쾌히 수락했지만 대선 캠프가 거절해 움직일 수 없었다. 친명 친문 갈등설이 파다해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그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SNS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달리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며칠이고 경론을 버려달라.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저의 최종 고치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왜 공천 배제했을까? 저도 그랬고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본인은 본인 스스로 내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대선 때 안 도와줬다고 나한테 지금 복수하는 거지 라고 임종석 전 실장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안 도와준 이유는 자기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반대하지 않았냐. 친명 친문 갈등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명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임종석 시각이죠.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본인을 공천 배제하는 이유가 대선에서 안 도와줬다고 그러는 거지만 사실 대선에서 안 도와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캠프에서 반대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진실인지 그건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친문 중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은 다 제거한다 이거지. 그 1번 타깃이 임종석이고 2번 타깃이 홍영표다. 뭐 3번 타깃이 전해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당 주변에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의원도 오늘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오늘 어디는 뭐 컷오프 됐다고 하는데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완벽한 컷오프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거기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기 때문에 컷오프의 가능성이 90%다. 뭐 이 정도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1번 타자, 2번 타자까지 이제 제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3번 정도가 전해철 의원일 텐데 전해철 의원은 뭐 불출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상황을 좀 봐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예상을 깨고 오늘 재고 요청을 했을까? 재고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와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냥 안정시키고 가까운 사람 다 꽂아넣는 국민의힘 방식은 하지 않는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변화에는 소리가 나니까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백조는 하얀색인데 이런 뜻입니다. 위치를 잃고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이웨이, 이재명의 길은 불태전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후퇴할 생각이 없다. 임종석 재고 웃긴 소리 많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런 걸 임종석 전 실장이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왜 모릅니까? 자기가 재고 요청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도 왜 재고 요청을 했을까? 그거는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이 아직 이럴까 저럴까 결정을 못한 겁니다. 아마 지난 어제부터 이후로 밤새도록 참모들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승복하고 뭐 민주당에 그냥 남아있는 방법, 그리고 출마 안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혹시 지도부에서 제안이 오면 험지 출마, 이건 가능성이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 아니면 또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이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복, 승복을 못하니까 이제 제고한다는 거고, 그러나 재고 요청하고 난 이후에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얘기 없는 거죠. 그걸 결정을 임종석 전 실장이 못하고, 그럼 왜 못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응원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같은 다른 친문들의 응원군을 바라고 있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을 지원하려고 구원투수로 나설까요? 저는 나서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에 나설 경우에는 친명과 친문 간 그야말로 대전이 되는 거죠. 대전. 지금 선거를 40여일 남겨놓고 친명 친문 대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친문에 구심점도 없습니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서서 자 나를 중심으로 우리 친명에 한번 맞서자. 누가 거기에 따라 나서겠습니까? 지금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데. 그리고 공천을 이미 받은 친문들은 아마 하는 신용만 할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공천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냥 신용만 할 것이다. 그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 판을 읽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소속이냐 새로운 미래냐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복할 가능성? 일단 승복 안 한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고 요청에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지도부는 아마 답변 안 할 겁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거요. 그렇게 해서 자 이 지역에 이제 거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으니까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금부터 중성동갑에 가서 선거운동 할 겁니다. 파란 점퍼 입고. 자 그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더 이상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며칠 정도 와글와글 하는 거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며칠 정도 와글와글 하다가 국면이 바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며칠 정도 와글와글 동안에는 뭐 지금 민주당이 뭐 갈기갈기 찢어져서 뭐 거의 지리멸렬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치판 전체를 크게 보지 못하는 거다.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친문들 반발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온갖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지. 이 단계가 한 2, 3일 지나보세요. 지나면 그 자리를 친명들이 다 채울 거거든요. 그러면 친명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민주당은
완전히 탈바꿈돼서 선거에 임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낙천한 사람들이 그냥 다 승복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웃시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것이 중도층과 스윙보터 지역의 유권자들을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유권자 등 돌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등 돌리게 만든 사람들을 이제 친명으로, 예, 친명 후보들로 포진해서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일부는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오는 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내지는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끌어올 수 있지만 중도층이나 스윙보터 지역에서 아, 저 민주당 왜 저래? 라고 해서 중간지대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던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번 이 공천 대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많은 중도층 표를 저는 잃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뭐 아, 며칠 지나면 이건 다 잊어먹을 거야. 물론 잊어먹죠. 물론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진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아니면 친문 낙천자들이 어디서든 간에 뭔가 총선 출마를 도모할 경우에 그 부분은 여전히 여진으로 남는다. 임종석 전 실장도 뭐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본다면 오늘 저녁에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죠? 그 얘기는 중성동갑에 저는 새로운 미래로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미래로 갔을 경우에 결국 이낙연 공동대표 아래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거보다는 아마 중성동갑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은 이 문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공동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친문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친문들도 다 지금 자기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별로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며칠 이렇게 와글와글 하다가 결국 국면은 자 이제 본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본선 국면은 결국 친명 포진과 국민의힘의 공천자 간의 맞대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 파동 같은 거는 그야말로 여진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는 악재죠.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어찌 보면 이 변수 그리고 이 마지막 몸부림 이런 것들이 큰 뭐 나비효과라든가 이런 걸 불러올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해서 당장 민주당이 뭐 완전히 무슨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그 논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완전 무슨 금방이라도 분해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 짚은 것이다. 아마 이런 와글와글 국면이 며칠 전 가다가 어느 정도 이재명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으로 조금 안정화 국면을 가지 않을까.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그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혹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관찰자 입장에서 그 오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 정치의 문제입니다.